장미꽃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. 장미꽃 색깔이. 어머나, 여기도 예쁘게 피었고 벌도 나르고 나비도 나르고 아주 여기도 피었어요. 이 장미꽃 나무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위에 잘라버렸더니 밑에 싹이 났어요. 다행이죠. 다 사라져서. 자, 오늘은 제가 저기,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? 새 집이, 잠깐만요. 새가 둥지를 털었는데 이게 보이시려나? 보이시나요? 잘 안 보일 것 같다. 새가 둥지를 털어서 새끼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. 어머나, 너무 이뻐요. 새 둥지까지 털어줘서 새끼가 잘 커서 무럭무럭 잘 커서 아름다운 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자나 봐요. 보이지 않아요. 지금 당겨도 새가 안 보이고 둥지만 보여요. 그쵸? 끝까지 당겨도 둥지만 보이네요. 우와, 새 둥지까지 털어주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. 이게 보라색 아카시아 꽃 나무예요. 살았죠? 우와, 잘 자라주기를 바래요. 새소리 들리시나요? 저기에 밤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있어요. 정말 많이 피었죠? 원래 탐스런 밤이 많이 달려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현재 꽃을 보니까 밤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. 밤꽃 향기도 너무 좋고요. 그네를 타고 하늘도 맑고 너무 좋은데 우리 유치님들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.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유, 새가 둥지를 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걸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워요. 이건 상추인데 어제 떴고 오늘 떠도 먹어도 또 이렇게 푸짐하게 또 있더라고요. 하여튼 풍성한 먹거리가 많은 밭이에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